쫙 몸을 펴면서 던지시는 게 느낌이 있어요.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아, 나이 들면은 이 무릎 연골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의 약간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예, 이렇게 맞아요. 아래로 내려갔다가,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농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예. 아니 보니까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이제 점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슛. 네. 이렇게. 그렇죠. 한번 해 보세요. 네. 진짜 어디로 던지는 거야? 그냥 던지라는 게 그냥 그런 던지는 게 아니지. 던지라며요? 아니요. 그냥 던지세요 한 거죠, 그냥 말이. 그냥 던지세요, 진짜 던지면 어떡해. 들어갔다가 떨어진 볼을 또 잡을 때? 잡을 때는요. 네.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졌잖아요. 떨어졌다? 네. 그러면 그냥 안 보통 그냥, 막 안 그냥 이렇게 잡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지금 스트레칭의 기회다.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여기가 쫙 뒤에 쫙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다고 해서 손이. 와. 아, 굉장히 유연하시네요. 유연성이. 그러면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네네. 그러니까 확실히 딱딱 펴지고. 뒤에가 쫙 펴지죠. 자극이 가고 좋아요. 네네. 그러면 진짜로 선생님 무릎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겁니까? 네, 지금 점프하는 동작이 사실 없고 또 스쿼트도 3분의 1 동작으로 좀 약하게 하면서 네. 스트레칭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데 무릎 아프신 분들 원인 중에는 근육이 짧아져서 무릎 아픈 분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에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지는 그 근육을 많이 늘리는 게 무릎 관절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운동이라는 게요. 우리가 그냥 한 시간 동안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정한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심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인터벌이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농구를 점프라는 동작은 굉장히 심장에 일순간이지만 굉장히 강한 부하를 주는 운동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의 그 부하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성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노화를 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안지현 쌤,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네. 스트레칭을 쭉쭉 하다 보면은 혈액이 뭐 손끝으로도 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떨까요? 그만큼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또 혈관 질환인데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외관상 젊은 게 아니라 근골격계도 굉장히 젊어졌을 것 같고 혈관도 뭐 아까 그 혈액 검사도 봤지만 혈관 나이도 젊고 정말 완벽하게 잘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장수.